이제 거의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쓰신 게 2006년이니까 네. 지금 거의 17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맨발 걷기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을 거고, 제가 이제 작가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도 해보니까 요즘은 아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잖아요. 또 이런 문화 같은 걸 만들어 오신 분이고, 지금의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맨발을 계속 이제 만난 분마다 이제 맨발을 권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답이 돌아오냐면은 맨발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실제 우리 집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살펴보면은 모든 길이 아스팔트, 시멘트, 그쵸. 우레탄으로, 심지어는 뭐 요즘은 일반 공원길, 숲길까지도 야자매트로 다 깔려 있어요. 이 모든 게다 부도체입니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천명해 놓은 네, 겁니다. 와. 자,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뭐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을,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복원하는 그쵸, 예.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원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입법하자. 그래서 이름을 접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네. 입법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민 청원을 하고 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제3조 그 정의 조항에 보면은 생활환경이라는데 이제 뭐 예컨대 1조권도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1조권 다음에 접지권을 넣으시라. 자, 햇볕을 받는 권리가 있으면은 땅을 밟는 권리도 있는 그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수정안을 청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법에 보면은 이 주택단지의 보행로가 지금 다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다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 맨발 걷기 길을 만드는 그런 조항을 입법하자. 이제 그런 지금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자, 그 과정에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가지고 법안 소위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단계고요. 주택법은 지금 의원님들의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은 조금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뭐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하여튼 언젠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 각 지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에 자, 지자체에서 그럼 조례에다가 이거를 입법하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원 지회의 한 국회 수석 입법 전문위원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지금 회원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와. 조례안을 기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단톡방에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단톡방에 있던 전주시의 한 시의원이 와. 그래가지고 전주시의회에 그거를 발의를 해서 지난 2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당연히 세계 최초의 조례안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토대가 통과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회들한테도 우리 다 같이 하자. 전부 다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한 67개 지자체가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자, 그중에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저기 용인시, 인천시, 서울시까지 다 지금 통과가 됐고요. 내년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26개 지자체들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각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지자체 장들에게 네. 예컨대 구청장님한테 군수님한테 또 시장님한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흙길을 만들어 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싶은데 길이 없다. 흙길 만들어 주세요. 황토길 만들어 주세요. 이제 청원을 이제 하자 막 청원 네. 운동을 이제 막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게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지자체들이 맨발길 만드시고 황토길 만드는 그런 이제 노력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 네. 우리 지금 전국적인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열풍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맨발로 걸어보면 누구나 다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막 너무나 쌩쌩해지고 막 네. 활기차지고 내 가지고 있던 병이 막 이 신묘하게도 나아진다 막 이릅니다. 신박하다 뭐 신통방통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지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가족들한테 계속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와. 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어 가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좀 과제 같은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 입법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자 이게 뭐 곳곳에서 지금 이제 맨발길을 조성하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 신발 신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병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그냥 약 먹고 병원 가고 하면은 될 텐데 네. 굳이 뭐 신발을 벗을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아직 그 저 국회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조금 좀 이른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우리가 7월 초에 국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접집권 입법과 네. 글로벌 연대의 모습이라는 그런 대형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와. 국회의원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일본에서 교수들도 두 분이 오시고 학생들도 네. 한 10명 정도가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맨발 걷기는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한류군요, 한류. 한류 이 한류의 출발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교수님들도 이제 네. 이 저 맨발 걷기의 발원지인 네. 한국을 대모산을 네. 찾아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같이 세미나를 했고요. 그때 네. 미국의 이제 접집권 이론을 이제 창시한 클린트 오버나 또 접집권 이론 학자 대표적인 학자인 가이탕 시발리아 박사가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이제 네. 그분들은 본인들은 접집권에 대해서만 발견하고 그거를 임상 논문을 썼지만은 맨발로 걷는 거는 확산을 못 시킨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미국 이런 데서는 네. 굉장히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땅이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 우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 시민들 보고 맨발로 걸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맨발로 안 걷고 그런데 맨발로 걷는 거를 이렇게 국민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그 중심에 작가님이 예,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예컨대 제일 중요한 게 공원의 흙길 맨발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네.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걷는 길에 흙길을 만들어야. 언제든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신발만 벗고 거기서 흙길을 30m, 50m, 100m 뭐 길면 길수록 좋죠. 그러나 짧은 길이라도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맨발로 걷고 옆에 세족시설을 하나 해놓으면은 발 씻고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삶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가의 보행로에 빨리 맨발길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 맨발걷기 운동을 전 세계로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맨발로 걸으라는 이 저 팸플릿이 있는데요. 네. 이 팸플릿을 저희가 이제 전 국민들에게 나누고 이제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팸플릿을 만들어서 네. 일본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걸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2년도부터 걷기 운동을 프로모션 해왔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인 신발 신고 걷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런 거를 프로모션 하면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은 앞으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50%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전 세계에다가 전 국가에다가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리더십을 배양해 나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계속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때부터 암 환자가 50% 이상 올라갔어요. 심혈관 질환 네. 환자가 50% 이상 올라갔어요. 네. 사망자들도 50% 이상 올라갔어요. 네. 자, 그래서 지난번 국회 세미나 때 저희가 WHO 사무총장한테 공식 레터를 썼어요. 자, 사무총장님, 지난 20년간 신발 신고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프로모션했지만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맨발로 걸으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예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WHO가 이 맨발 걷기의 생리적인 치유 효과 이거를 우리 맨발 걷기 국민은 서울의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논문으로 써내자. 그걸 입증하자. 네. 그걸 제가 첫 제안으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2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이 신발 신고 걷는 걷기 운동 프로모션에서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를 포함, 그걸 아예 맨발 걷기 운동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 운동을 포함시켜달라. 그걸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보니까 이제 접지 차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접지 차단이 이제 땅과 이제 접촉하지 못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우리 몸에 전자기파가 있는 건데 이게 땅을 밟아야지 뭐 차단이 된다 이런 건가요? 아 그런 네. 뜻이 아니고요. 네. 자 이거는 조금 이 시선을 조금 밖으로 돌려가지고 네. 우리 우주를 한번 생각해봐요. 네. 우주에 이제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거리에 지구가 있어요. 네. 누군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네.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뜨거워가지고 살 수 없고 조금 네. 멀었으면은 추워서 살 수가 네. 없어요. 아주 적절한 위치에 딱 놔뒀고 그 다음에 자전축을 25도 자전축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들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석양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잘 자라 이렇게 하루 24시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완벽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살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햇살이 오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 나뭇잎을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생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살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다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햇살과 산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향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와요. 전자가. 그래서 전자가 전리층에서 번개와 뇌우를 통해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에 대전돼요. 전자가 지구의 표면에 대전이 되면서 지구는 하나의 배터리로 바뀌어요. 배터리. 그래서 우리 조물주는 뭐라고 설계해놨냐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햇살과 산소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발을 대고 네. 있어야 전자가 너희들 몸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는 거다. 충전이 돼서 너희들의 생리적인 시스템이 전부 다 전기장치, 전자장치나 마찬가지다. 네. 그게 충전이 되면서 가동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음전하고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네. 땅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뿌리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네. 땅속에서 단지 물만 빨아들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나무뿌리, 나무 거기에서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야생동물들은 땅을 밟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들 전부 다 물은 전도체잖아요. 네. 땅으로부터 물을 통해서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도 다 건강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도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건강해지게 우리 조물주는 설계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부도체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살고 있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길을 깔아가지고 차단시키고 있고,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막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과거에는 흙집에서 살았잖아요. 네. 황토방에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적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조물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조물주는 일부러 태양으로 통해가지고 전자를 지구로 보내서 모든 생명체가 그 전자를 받아서 가동되도록 설계해놨는데, 현대인들은 스스로 그걸 차단시켜서 그 차단의 대가로 우리는 전자가 결핍된 상태에 살고, 일렉트론 디피션스 현상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수많은 질병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 충전을 제대로 못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네. 걷는 사람들은 충전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원래의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건강한 생명체로 네. 재탄생하는 거다, 복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